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종로사랑의 박근정입니다. 입학 새 학기 새 출발.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들이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가득한 3월. 가정마다 행복하고 웃을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V로 보는 종로사랑 3월호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금 도전해보세요. 마을공동체는 마을 주민이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며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어가는 모임입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해 마을의 성장을 돕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문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근현대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종로구 근대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향의 봄, 봄선화 등을 작곡한 홍남파 선생, 제2대 국무총리를 지낸 장면 총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인 고이동 선생의 가옥을 둘러보며 근대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엔 가까운 문화시설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는데요.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관광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양도성을 걸으면서 역사 탐방과 운동을 동시에 즐겨보세요. 한양도성길 10구간, 총 18.627km를 완주하면 5시간 수영하는 운동 효과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진행한 종로구 한양도성 칼로리 체험단, 남녀 25명씩 10시간에 걸쳐 한양도성을 완주한 결과 남자는 2684칼로리, 여자는 3,660칼로리가 소모됐습니다. 종로구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한양도성 걷기에 흥미를 더해줄 해설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양도성길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종로의 복지 소식입니다. 우산의 변신은 무죄. 작은 고장으로 쉽게 버려지는 우산, 종로구가 무료로 고쳐드립니다.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우산 수리 사업을 올해도 3월부터 각 동을 순회하며 운영합니다. 우산 수리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순회 일정표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이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납부하신 적십자 회비는 이재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청소년 가장, 다문화 가정,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추가 모금에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은 쾌적한 건강도시를 위한 종로의 건강 소식입니다. 종로구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기억충전소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치매 검진은 물론 상담을 통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 축구, 풋살, 야구 교실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운동 교실은 체력 증진은 물론 협동심, 인내력, 리더십을 함께 키울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새 봄, 새 학기, 종로구 작은 도서관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종로구 최초의 한옥도서관인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종로구 14번째 작은 도서관인 이곳은 봉제산업 밀집지역인 창신 숭인동 어린이들에게 한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도서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도서관 이름인 도담도담은 어린이가 탈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보유도서는 총 2,889권으로 이 중 20%는 전통문화 관련 어린이 서적으로 구성했고
한옥도서관 특성에 맞게 한문교실, 전통공예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서 대출 반납 시 활용하는 이용자가 함께 쓰는 도서 가방이 지난 2월 13일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개관과 함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도서 가방은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됐으며 종로지역 자활센터에 제작을 맡겨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청 내 작은 도서관인 삼봉서랑과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에서도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후 점차 작은 도서관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호선 종각역과 5호선 광화문역이 지하 보행길로 연결됩니다. 지하 보행길로에는 쇼핑몰과 편의시설, 보행로가 조성되고요. 지상에는 근린공원과 함께 옛 피맛길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곳이 또 하나의 종로 명소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사람 중심의 명품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종로의 동네방네 소식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종로구민의 따뜻한 미담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부암동 소식입니다. 부암동에서는 지난 1월 25일 이사오신 주민을 초청해 백사실계곡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다녀왔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며 살기 좋은 부암동에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희동에서는 지난 1월 28일 지역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떡국을 대접하고 국수 세트를 증정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모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로움을 잊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훈훈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교남동에서는 상록수 어린이집원생과 선생님들이 교남경로당과 행촌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대접했는데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원생들이 공손히 세배를 올려 어르신들을 흐뭇하게 해드렸고요. 어르신들은 원생들에게 따뜻한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시며 세대가 소통하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종로구의 교육 분야 주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자아 실현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화종로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합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남편들이 주방 일손을 돕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 요리학원과 연계해 종로 아빠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환경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마을 안전을 위해 매월 4일을 안전마을 만들기 날로 정하고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건조기 산불 예방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동별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해빙기 취약 부분은 없는지 미리미리 살펴주세요. 상자 텃밭으로 채소를 직접 바꿔보세요.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자 텃밭을 분양합니다. 상자 텃밭을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정 소식입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업의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이 2014년 3월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에서는 늦은 밤 귀갓길을 지켜주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칩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줍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로 안전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종로 알림마당입니다. 한국화가 남정 박노수 화백의 기증작품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로구리 박노수 미술관은 지난 2013년 9월 문을 열었는데요. 오는 2월 25일부터는 개관 후 두 번째 전시이자 박노수 화백 작고 1주기 기념 전시인 수변산책전이 무료로 열립니다.
이번 달 소개하는 작품은 수변산책전의 대표 작품인 강으로 나지막한 색색의 언덕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2014년 상반기 종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요.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공단 주차관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주지 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3월엔 봄의 불청객인 황사도 찾아올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황사 마스크를 미리 구매하셔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종로사랑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